언니 앉으세요. 뭐 안 마셔도 돼? 아니요. 언니가 저라면 어떡하겠어요? 부탁할게요, 언니. 오빠 모르게 떠나주세요. 야야랑 나 우정도 금갔어요. 엄마랑 오빠 철련도 끊어지게 생겼고요. 언니 그거 바라는 거 아니죠? 그거밖엔 방법 없을 것 같아요. 어떡할 거예요, 언니? 생각해볼게. 아니, 생각 말고 결정이요. 언니 답 듣고 갈 거예요. 뭔 얘기는 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나 같아도 그런 마음 들겠지만 그럼 안 되잖아요. 언니도 오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앞길 막지 말고 열어줘야죠. 내 말 틀려요, 언니? 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 이익, 내 우선보단 정말 좋아하면 상대방을 잘 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요. 우리 엄마, 오빠랑 나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뒷바라지 다 했어요. 얘기해봐요, 언니. 오빠한테 약속했거든. 오빠 말 따르기로. 그냥 조용히 떠나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언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네? 생각해볼게. 무슨 생각을 자꾸 해요? 생각하고 시간 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엄마 지금 잠도 거의 못 자고 쓰러지게 생겼어요. 우리 시댁에서 뭐라고 할 거며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할 거예요. 얼마나 입에 오르내리겠어. 도와줘요, 언니. 버리는 게 얻는 거란 말 있어요. 우리 오빠 포기하면 더 나은 사람 만날 거예요, 아마. 복받아서. 어른들 선한 끝은 꼭 있다고 하잖아요. 네? 나보다 오빠를 설득시켜줘. 중간에서 난처해. 오빠 지금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이면 이런 결정, 이런 판단 하겠어요? 누가 들어도 이건 아니죠. 오빠랑 언니 결혼 옳다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 봐요. 마음 비우고 욕심 내려놔요. 원룸 얼마 안 하거든요. 내리래도 원룸 얻어서 여기 나가면 돼요. 오빠는 내가 하루 일 만들어서 여기 안 오게 하면 되니까. 하늘이 두 쪽 놔도 우리 엄마 이 결혼 못 받아들여요. 준서가 나중에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언니 어떻겠나. 입장 바꿔서 생각 안 해봤어요? 사람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언니가 덕을 쌓아야 준서도 나중에 잘 되고 좋아요. 나랑 끝내면 오빠 힘들 생각 안 해봤어? 잠시야 힘들겠죠. 언니도 영준 오빠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야야는 어떻고요? 그래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오빠 만나서 다시 좋은 감정까지 생기고. 상처는 아물게 돼 있어요. 내 말 들으면 나중에 오빠 틀림없이 고마워할걸요? 언니한테?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언니 라면 있죠? 밥 있어. 입맛 없는데 나물 있으면 계란 후라이 하나 해놓고 비빔밥이요. 있어, 나물. 나만 먹어요? 난 이따가. 참기름 넣었어요? 사람이 때 되면 배고프고 어떨 땐 정말 두 끼만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니 안 그래요? 언니만 마음 돌려 먹으면 야야랑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고요. 우리 오빠도 남자고 남자 너무 믿지 마요. 나 아는 선배 언니요. 남자가 그렇게 죽자 사자 매달려서 결혼했거든요. 딱 2년 살고 남자 바람나서 이혼했어요. 그 언니 집안 좋고 성격 좋고 다 갖췄는데. 우리 오빠 즉흥적인 데 있어요. 언니보다 동생인 내가 잘 알잖아요. 틀림없이 2년도 안 돼서 후회해요.
비빔밥은 참 맛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난 이제 원두가 입에 맞는데. 내려줄게. 됐어요. 난 언니 양심을 믿어요. 누구보다 선하고 착한 언니 양심. 오빠가 자꾸 오빠 오빠 하지 말고요. 언니 인생 언니가 선택하고 결정할 나이 됐잖아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꿈으로 선몽하셨대. 나 그 말 안 믿어요. 그럴 거면 엄마나 내 꿈에도 나타나야죠. 엄마 아무 꿈도 안 꿨어요. 반대 무릅쓰고 해봤자 행복하겠어요? 마음 편해요? 순리를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준서한테만 최선을 다해요. 준서 있는데 뭘 더 욕심내요. 나도 어렵게 마음먹었어. 내가 생각 없는 것도 아니고 조건 맞는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 한쪽 기록에 만나도 잘 사는 커플도 많고. 오빠 말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고. 나도 부탁할게. 우리 감정 당사자들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달이란 말 있듯이. 나 최악의 조건인 거 알아. 변변한 친정 하나 없고. 그치만 오빠에 대한 감정은 진짜야.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진짜라고 느꼈는데요? 한 1년 됐어요? 내가 이제껏 헛소리 헛부탁한 거예요? 헛사정? 오늘 우리 얘기 끝내요. 전화하게요, 오빠한테? 아니, 배터리 다 돼서 충전하려고. 이렇게 시간 끌 거예요, 오빠 올 때까지? 아예 오빠, 엄마, 야야 다 부를까요? 콘클라베처럼 끝장 토론이야. 어떻게 감정을... 우리 엄마야말로 매일 지금 눈물바람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친구. 난 내일 빠질게. 왜? 나 파티 그런 거 안 치네. 제작진이 빠지면 돼. 어명이 작가진인데. 무슨... 나 없어도 되잖아. 유레카가 보조작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야야 씨 빠지면 나도 안 가요. 이 자식 뭐야? 야야 좋아하는 거야? 참석해. 배우 봐주는 게 도움 되잖아. 특히 주인공이고. 3인 또 왜 봐? 그래요. 네. 드레스 코드 알려줬어? 네, 두 분만 빼고요. 드레스 코드? 중국 전통 의상이요. 아우 싫어. 격식 차린 파티보단 재밌잖아. 그래서요? 큰 이상 없으시대요. 그냥 좀 스트레스였나 봐요. 선지 안 다녀갔어요? 네. 언제건 오면 바로 알려요. 성격이 조만간 올 거예요. 그냥 식구들 다 불러놓고 결정하는 건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요. 몇 달 안 걸려요. 못 하실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 손 들 것 같아. 오늘 다 됐는데 친구가 그림 사러 오는 바람에. 알았어. 모레쯤 한 번 더 오빠 붙잡아놔. 알았어. 아까 병원서 통화하는 거 들으니까 누구랑 3시에 약속 잡는 것 같은데. 모레? 응. 3시? 응.
네, 알겠습니다. 유레카 씨 전화 왔는데요. 작가님 직접 좀 뵙고 싶대요. 이강서 형 맡은 배우도 궁금하고. 그래? 내일이라도 시간 되는지 물어봐. 내가 할까? 아니. 다 소용없어. 소장님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스타급 중에서 유레카랑 걸맞는 시흥민이 떠올라요. 찌찌뽕. 자식이 애정결 비비써가지고 자중자애해라. 맞는 수 있다. 언니 아침. 어.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아침이라 몇 가지 준비 못했어. 저녁은 내가 살게. 우리 오늘 파티 있어. 파티? 대본 두 개 나와서 캐스팅 배우 상견례 겸 대박 기원. 남자 주인공은? 추영민 거론되고 있어요. 아 드레스 코드 치파오라던데. 난 중국 친구가 선물해준 거 있어. 나도 한 벌 있어. 케이크 준비할 걸 저녁에 먹을랬더니. 괜찮아요. 이 아침에 누구야? 화엄 오빠 꽃 보냈나? 무슨 일식이나 일어나. 누가 보낸 거예요? 육선지 씨. 아, 거하게도 보냈네. 대구로 며느리 아니랄까 봐. 수고하셨어요. 작년 내 생일 때 참 재밌고 즐거웠는데 축하해. 이게 마지막 축하 인사가 아니길. 옳게 언니 설득시켜줘. 선지. 반전 준서 엄마 갖다 줬어? 준서 엄마 빈혈 있대? 네. 화실서 먹는다고 가져간 반찬 다 준서 엄마 먹이려고? 저도 좀 먹고요. 말이 나와 애물상대로 명색이 장난이라는 게. 성북동 장피딘에선 네 생일 몰라? 어떻게 알아요? 초등학교 때 이사 나왔는데 어른들이 꼬맹이 생일 차려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꽃 한 송이가 없어. 오빠도 하나 다를 거 없는 남자야. 니하오. 남산이요. 한국 분이세요? 예. 난 또. 6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시간에는 안 밀려요. 들어오는 게 막히지.
어디 중국 식당 면접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택시 모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솔직히 며칠 안 됐어요. 이름 되면 아는 집 사모님처럼 몰았어요. 근데요? 잘렸어요. 왜요? 내가 궁금한 게 많아서 사모님이 좀 피곤하셨나 봐요. 내 책임이에요. 볼 거야. 유레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야 미련 없어. 뭐야? 파티 있어서요, 제작진. 아니, 무슨 파티를 그런 옷을 입고. 아직들 안 갔어? 엄마, 어때? 완전 꾸냥이네. 꾸냥? 중국 아가씨란 말. 언니. 언니, 출발해야 돼. 젊음이 좋아. 이쁜 옷도 젊을 때 입어야 돼. 엄마 뭘 입어도 이쁜데 뭐. 고급이다. 다녀올게요. 안 춥겠어? 내 모피코트 입든가. 차로 가는데요, 뭐. 갔다 올게. 둘이요? 나 때문에 진료 일찍 끝낸 거 아니에요? 목금은 오후 진료 뺐어. 운동 좀 하고 하려고. 자꾸 배 나와서. 그게 뭐 나온 거예요? 선중이 얘기했는데 소용없어. 어떤 얘기라도 안 들려 지금. 포기해. 그게 쉬워요. 안 듣는 걸 어떡해. 완전 빠졌던데. 오빠 이해 가요. 오빠 같으면. 사람 생각 다 각각 아니야. 택시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니하오 그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잘 어울려요. 감독이 못 오신데 친구분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레카만 오면 되지 뭐. 그쵸? 스타라 늦나 보죠? 안 놀래요? 원래 남자여자 같이 있으면 정분나게 돼 있어. 야야 올케 인물 괜찮았지 늘씬하고. 아, 미인형이죠. 그러니 뭐 애 엄마 아니라 유분이라도 마음 갈 수 있어. 우리 화음이 어떡해요. 매일 야야 보나 본데 이제 대본 작업까지 거듭되고. 자식 새끼 마음대로 안 된다더니. 장화음 팀장님이요. 처음 뵙겠습니다. 혼자 왔어요? 아니요, 매니저랑요. 정삼희 작가님이요. 대본 재밌게 잘 봤어요.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실물이. 작가 선생 도와서 같이 대본 작업하는 백야씨요. 그리고 이강수 역할의 조지아 씨. 안녕하세요. 네. 완전 시선 강탈. 자, 대본 1, 2부 아주 재밌어요. 드라마 성패는 대본과 캐스팅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대본이 아무리 좋아도 배역이 안 맞고 연기가 딸리면 몰입 안 되고 채널 돌아가고요. 그 부분에서 유레카 조지아 씨는 아주 안심이에요. 자,
달가꽃의 성공을 기원하며! 기원하며! 팀장님이 서희담 역 하셔도 되겠어요? 너무 멋있으세요. 신임 배우인 줄 알았어요.